이렇게 생긴 공벌레입니다. 빠르죠. 색깔이 상당히 이뻐요, 발색이. 자, 안녕하세요. 알약농장입니다. 오늘도 매장에서 영상을 찍어보네요. 원래 오늘은 제가 매장 이제 오픈 기념 영상을 준비하려는데 제가 수도가 터져가지고 매장 애들 청소가 안 돼 있어요. 청소 안 된 애들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. 그래서 급하게 네, 새로운 등강류 입양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. 뭐야, 초점이 안 잡혀요. 어떡해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생긴 공벌레입니다. 빠르죠. 색깔이 상당히 이뻐요. 발색이. 쿠바리스 종이고요. 판다킹이라는 종입니다. 쿠바리스 판다킹. 어떻게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연속 두 번 등강류 영상이네요. 그래서 이렇게 그 가지고 계신 양 전부를 입양했더니 사용하시던 사육장까지 서비스로 주셨네요. 이거는 뭐 흑채로 부어버리면 되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풀어볼게요. 이 큼직한 이쁘다. 좀 더 커지긴 할 거예요.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. 그죠? 저번에 보여드렸던 영상 애들이랑은 조금 다른 매력 있는 쿠바리스 판다킹입니다. 오, 방금 발음이 이상했네. 아, 얘들 은근히 조그만데 이뻐요. 진짜 저번에 보여드렸던 러버다가고는 또 다른 매력 있는 쿠바리스 판다킹입니다. 들어가. 자, 일단은 이렇게 간이 세팅으로 세팅을 해준 상태입니다. 개구리 우네. 이렇게 좀 많은 애들이 들어왔고요. 얘들은 알약농장에서 바로 분양이 시작됩니다. 이 정도 사이즈면 어느 정도냐면요, 바로 번식이 가능한 정도의 판다킹 애들이고요. 네, 이 정도 사이즈 바로 번식 가능해요. 한번 볼까? 자, 지금 일단 확인해 보니까 임신한 애들도 조금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번식 가능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임신한 애들도 좀 있고요. 얘들 뭐 마리수는 제법 됩니다. 그래서 알약농장에서 바로 분양이 시작되는데 얘들은 이제 분양가 한 마리에 3만원입니다 일단 뭐 바로 번식 가능한 사이즈로 분양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. 자,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귀여워요. 진짜 판다킹이란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팬더가 된 색깔이에요. 아, 초점이 영 안 잡히네. 이게 너무 뻘뻘거립니다. 애들이 활발해요. 저번에 보여드렸던 러버덕이랑 다르게 많이 활발합니다. 뭐 러버덕에 비해 사이즈는 좀 작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발색을 가지고 있죠. 자, 일단은 간단하게 쿠바리스 판다킹 영상이었고요. 조만간 매장 이제 수도가 고쳐져서 청소를 하고 나면은 이제 매장 전체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뭐 등강류야 엄청나게 많습니다. 등강류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매장 전체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뿅!